그동안 말뿐이었던 지방분권이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도 매우 큰 관심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. 어떤 내용인지 또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윤영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대구시가 요즘 유행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관할 4차 산업혁명국이나 4차 산업혁명본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의 허락이 우선입니다. 게다가 대구시민이 내는 세금의 80%는 바로 중앙정부로 가다 보니 정작 지역을 위해 쓸 수 있는 돈도 많지 않습니다. 우리가 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주 재원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거기에 맞는 조직도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입법권도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중앙에 예속되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.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조정하는 한편 중앙정부 권한 상당수를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. 또한 주민발의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하겠다며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조항을 넣겠다는 협약서에도 서명했습니다. 취득권 집중 막지 못하면 어느 지역인들 살기가 어렵습니다. 지역을 살리는 방법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뿐입니다.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.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른바 증세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지방분권을 명시하겠다는 계획 역시 정치적 변수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기득권을 포기해야 할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. 우리가 지금 뽑아준 이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야 돼요. 이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기득권 세력입니다. 이 중앙집권 세력이에요.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. 이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민들이 좀 더 강하게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.